경상남도가 차량 역주행 진입 사고 예방을 위한 지방도와 위임국도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8일간 지방도 위임국도 터널 및 교차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거제 양정터널 역주행 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경남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와 위임국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주행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. 현장 조사 결과 지방도와 위임국도 전 구간의 교차로 및 터널 주변에 LED 진입금지 표지판, 노면 표지, 칼라 유도선, 역주행 방지 경보 시스템 등 안전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화승호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사고 우려가 있는 안전시설물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메타TV 최윤아였습니다.